다음은 평등원칙입니다. 평등원칙의 논리맥락도 다시 한번 볼까요? 여러분,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일정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고, 법치행정의 원칙은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.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 법률 우위원칙이죠. 법률 우위원칙. 법률 우위원칙에서는 성문법 위반도 하면 안 되고 불문법 위반도 하면 안 됩니다. 불문법은 뭐 관습법 이런 게 있지만 관습법 위반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주로 일반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. 이 일반 원칙 중에서 앞에서 봤던 비례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이 있다. 특히 이때의 평등 원칙은요. 평등 원칙은 일정한 차별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비교 대상이 꼭 나온다.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동차, 합두 문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례에서 응용은 나중에 사례 강의를 위한 집중 강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